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하면 이 노래부터 떠오를 겁니다.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이 노래를 재창하느냐 합창하느냐를 놓고 과거 보훈처와 정치권이 부딪혔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굳이 불러야 한다며 합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창이란 공식 행사 후 전원이 부르지만 합창은 합창단만 의무적으로 부르고 참석자는 원할 경우에만 부릅니다. 그래서 합창이 강요를 하지 않고 그나마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20대 30대는 이 노래를 모르거나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기독교인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대까지 합니다. 이유는 기독교 신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러서는 안 될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2월 20일 영혼 결혼식 현장에서 처음 불렀습니다. 쌀쌀한 날씨와 달리 따뜻한 주례사가 울려 퍼지던 1982년 2월 20일 광주 망월동 5.18 묘지 그곳에서 진행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하객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결혼식과 다른 점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를 볼 수 없다는 것. 이날 5.18 묘지에서 열린 결혼식은 이미 2회 전 하늘나라로 떠난 신랑 윤상원 군과 그보다 앞서 명을 달리한 신부 박기순 양의 영혼 결혼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신경 거슬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 결혼식이란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영혼 결혼식이라는 용어는 전혀 없고 비슷한 용어도 없습니다. 만일 영혼 결혼식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동시에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사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선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썩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불멸의 실체로서 곧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죽은 즉시 완전히 거룩해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반면 악인들의 영혼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지우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아주 어두운데 머물러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몸에서 떠난 영혼들이 가는 곳에 대해서는 성경은 위에 두 가지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영혼 결혼식은 성경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틀린 소리입니다. 미신을 믿지 않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라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절대로 부르지 말고 옹호하지도 않으셨으면 합니다. 참된 신자로서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고 전인격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분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